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하늘과 어울리고 또 논에 있는 벼들과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답죠.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동네 느티나무인데요. 우리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이런 느티나무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나무도 있고 다른 나무도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신경림 시인의 다시 느티나무가인데요. 어린 시절 느티나무를 봤을 때하고 또 한참 청년일 때 봤을 때하고 장년 있을 때 이었을 때 봤을 때하고 또 나이 들어서 봤을 때이 느티나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겠지요. 그 느티나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동네 느티나무를 준비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티나무를 보고 깨달은 삶의 가치, 신경림, 다시 느티나무가 해설. 어린 시절 크게 보이던 것도 어른이 되면 보잘것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 큰 나무가 청년 시절 작게 보이다가 노년이 되면서 다시 크게 보이는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 작품은 고향집 앞의 느티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을 담은 시로, 어린 시절에 크게 보이던 고향집 느티나무가 성년이 되면서 작게 보이다가 병들고 늙은 현재 화자에게 다시 커 보이는 것을 통해 깨달은 바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노년기에 이르러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내면의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자 늙고 병든 자신을 서러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의 창작은 작가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데서 출발하고 독자들은 이러한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겠지요. 자, 문학 활동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독자의 내면 세계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자에게 다시 새로운 문학 활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작가 개인적 경험과 깨달음을 다룬 신경림 시인의 다시 느티나무가 해설입니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는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를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 그 커진 눈에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신경림, 다시 느티나무가 해설. 시골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자, 고향집은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자, 느티나무는
시적 화자의 자아 성찰을 유도하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일관된 공간적 배경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느티나무,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어서 느티나무, 또 노년이 되었으니 느티나무가 함께 있잖아요. 터무니없이 자아가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다. 터무니없이는 예전에는 아주 커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도 어릴 적 경험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는 것들이 아마 느티나무가 커다랗게 보일 그때까지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은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것들이죠. 자, 순수한 마음으로 인식하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 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옛날에 크게 보이던 게 작아지는 게 옛날에 또 들리거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는 게 그냥 세상 사는 이치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성장 과정에서 겪는 통과적 의례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자아가 보이기 시작한 때의 나이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다. 옛날. 옛날은 바로 유년기 어린 시절처럼 커져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늙고 병들어서 보니까 느티나무가 크더라.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그때처럼 순수하고 맑아졌다. 이런 뜻이 또 되겠죠.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자, 이거는 뭡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이거는 겉으로만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 점점 사라졌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는 보이는 것만 봤는데 이제 보이는 것 이상을 본다. 그래서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슨 깨달았죠?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수 있기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세상을 좀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느낍니다.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 보이게 된 나이입니다. 다시 느티나무가 그 커진 눈에 자, 삶의 깨달음을 얻은 노년기의 시작이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더라. 어린 시절과 같다. 이런 뜻이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 자, 이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는 맹목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 자세와 확장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자, 2구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를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로 반복하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노년기에 느끼는 세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신경님, 다시 느티나무가 해설이었고요.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시입니다. 자유시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정형시고, 서정시와 대립되는 개념이 서사시고, 운문시와 대립되는 개념이 산문시입니다. 자, 성찰적이고, 또 고백적이고, 또 달관적입니다. 주제는 삶의 인식 변화를 통한 삶의 성찰입니다. 전에 크게 보이던 것이 작아 보이다가 다시 크게 보이잖아요. 이 느티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을 성찰했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자족감과 달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늙었노, 힘이 없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면서 달관하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고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이잖아요. 일상적인 경험을 평이한 시어로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정리해 보자인데요. 유년기는 느티나무가 아주 커 보였죠. 청장년기는 느티나무가 작아 보였고요. 또 느티나무가 작아 보이는 것을 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세상의 이치에 따른 변화라고 뭐 당연히 이렇거니 하고 생각했죠. 노년기에는 느티나무가 다시 크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청년기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내면의 가치를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연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시적 화자가 눈에 다시 느티나무가 크게 보인 까닭은 시적 화자가 늙고 병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내면적 가치를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작품에서 느티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자인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 주죠. 시간은 유년, 뭐 청년, 장년, 노년으로 흘러가지만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자, 시적 화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시적 화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3년을 참고하여 2연에서 시적 화자가 늙고 병든 상황을 서러워하지 않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인데요. 작아 보이던 느티나무가 다시 커 보이게 된 시적 화자, 즉 세상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어 청년기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시적 화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처지를 서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병든 상황에 자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작가와 시적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가정할 때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성찰적입니다.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작품을 창작하였다. 자, 국어 머리 없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생각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국어 공부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신경림 시인의 다시 느티나무가 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